자, 반사망원경의 그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? 뭐 여기 가운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사경이 있습니다. 이 뉴턴식 반사망원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사경은 가운데를 막고 있죠.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은 가운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막힌 게 까맣게 보이고 도넛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걸 실험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연필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. 자, 연필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댄 상태에서 정말 멀리 한번 보세요. 연필심이 보이나요? 이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에 초점이 맞지 않고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연필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. 저기 멀리 있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앞에 있는 사경은 너무 멀리 맞추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. 이걸 빛을 받아들여서 얘가 우리 눈에 맞춰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무한대에 있는 걸 맞추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경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. 실험으로 적당했죠.